예, 생크림 완성. 그냥 들고 어차피 입에 묻어도 되니까. 맛있다. 근데 더 휘핑을 단단하게 하고 싶었는데 엄청 오랫동안 해도 안 단단해지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더 해봤자 별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베이스 안 뜨는 스킨케어 방법을 알려드렸었잖아요. 이게 바를 때마다 너무 이렇게 흘러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꿨어요. 이런 토너 패드 집에 있으시잖아요. 물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토너 팩을 해줍니다. 얘 한 번 양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적셔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에센스 한번 발라주고 아라클라라 엑소에이지 MTS 앰플. 요게 주름 개선 기능 화장품이라가지고 이거 써주고 있거든요. 요게 그리고 물 같은 제형이라가지고 토너 다음에 써주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세럼을 발라줄 건데 요 썬데이 라일리의 CEO 비타민C 브라이트닝 세럼 요거를 발라줄게요. 제가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요런 비타민C 들어있는 제품으로 이런 기미나 주근깨 같은 거 관리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비타민C 제품들은 대부분 약간 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보습력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요 제품은 보습력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일단 제형이 보습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형이에요. 세럼인데 거의 로션이랑 세럼의 중간 정도?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피부가 너무 쫀쫀하게 잘 먹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비타민C가 15%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타민C 먹을 때 나는 상큼한 향 있잖아요. 그 향이 나요. 제가 원래는 피부 톤이 어느 정도 좀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베이스를 안 하면 밖에를 잘 안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생얼 상태에서도 베이스 올린 것처럼 엄청 피부가 깨끗해요. 그쵸? 진짜 생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피부가 화사해졌어요. 그리고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이 제품이 얼마나 촉촉하냐면 제가 원래 쓰던 스킨케어 제품들로 했을 때는 저녁때가 되면은 이 건조함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워낙 건조하니까 이 보습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요 썬데이 라일리 이 세럼 쓰고 나서부터는 저녁이 돼도 요 쫀쫀함 때문인지 계속 베이스 메이크업이 촉촉하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메이크업 전에도 그렇고 나이트 루틴에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썬데이 라일리 제품은 세포라에만 입점돼 있는 브랜드라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세포라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진짜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스킨케어 하니까 무슨 외출 준비하는 줄 알고 옷장 밑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녁 메뉴는 뇨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그라나 파다노 치즈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감자. 물을 아주 바닥에 살짝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돼요. 공기가 아주 살짝 통하게 이렇게 닫고 9분, 10분? 저는 반으로 잘라줍니다. 뜨거우니까 꺼낼 땐 조심하세요. 이렇게 좀 가루를 하나, 둘, 소금도 넣고 우와 신기하다. 왜 이렇게 한 덩이로 뭉쳐졌어요? 귀여워. 하트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맥주를 참기 힘든 비주얼이라서 또 한 잔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보세요, 완전 맛있겠다. 베이컨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을 너무 잘 뽑았어. 항상 웃고 있어서 올 때마다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 여기 왔어. 우리 어린이는 말을 잘 들었으니까 간식을 먹어야겠죠? 아이고 귀여워. 공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제가 두부한테 뽀뽀를 너무 많이 했더니 이마가 핑크색이 됐어요. 제 립스틱이 묻어가지고. 저녁에는 토너 팩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팩을 하기 때문이에요. 기포가 안 들어가게 최대한 차근차근 밀착해서. 아니 저 아까 웰컴 투 삼달리 보는데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또 울었잖아요. 요즘에 뭔가 감수성이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제가 ESTP인데 F가 조금 더 많아진 느낌?
다녀질 건데 이게 향도 좋고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낫네. 이게 팩하고 나서 처음에는 엄청 촉촉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서 좀 흡수되고 나면은 또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잘 발라줘야 돼요. 나이트 루틴에서도 요 CEO 비타민C 브라이트닝 세럼 요거를 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럼을 바르면 아주 얼굴에서 윤광이 돌아요, 윤광이. 이렇게 나이트 루틴까지 끝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눈썰 매장에 썰매를 타러 갑니다. 거기 막 간식도 있고 막 그렇다 해서 썰매 타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놀다 오려고요. 재밌겠다. 조금 춥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도 엄청 재밌게 타고 있어요. 감자랑 닭꼬치요. 아, 눈물이 나서 먹고 싶었는데. 치즈 맛이에요? 응. 꼬치가 튀김 닭꼬치네. 국물 먹을 때 얘 그냥 쭉 뺏고 먹는 게 낫다. 내가 있으면 국물을 못 먹어. 미쳐스 바나나가 완전 싱싱하네. 응. 안 지웠어. 아, 단들 진짜 안 좋아. 근데 이러면 나도. 그치? 야, 여기 오버타임 지금 진짜 맛있다. 그치? 아무것도 안 올리고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그쪽. 너무 맛있다. 여기 좀 단단해서 더 맛있어. 나 완전 요거트 죽순이야. 그러니까 진짜? 나도 나 요거트 안 녹았어 어떻게? 그니까. 한 집 배달 시켜서 그런가 봐. 대박이다. 이 꿀에다가. 딱 먹으면 진짜 미친다 그랬어. 여기 식감이 너무 맛있어. 싹 해가지고
전자결제가 원래 운동하고 오면은 좀 더 체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루가 상쾌하다고 하지만 아직 적응이 필요한가 봐요. 너무 피곤해요. 갈 때마다 먹는 야채는 이거예요. 이게 제일 뭔가 부드럽고 맛이 세지 않아서 거부감 없이 먹기 좋은 귀여운 야채입니다.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다. 근데 그 제로 특유의 맛이 없는 맛 있잖아요. 그게 얘는 별로 안 나서 맛있어요. 두부 맛만 먹어봐. 아, 그 귀여. 맛만 먹어보세요. 왜 착해. 응? 왜 안 먹어? 재밌네. 제가 원래는 일을 무조건 책상이나 아니면 거실 테이블에서 하는데 진짜 아까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꼭 제가 끝내려고 투두리스트에 적어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했어요. 뭔가 척추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피곤했어.